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라고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이 되니까 날씨가 살짝 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가정, 부부, 자녀 이야기 많이 나누고 했는데 벌써 6월이 쑥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참 보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5월만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가정, 또 더 큰 가정인 교회,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자녀 얘기하다 보면 늘 좀 걸리는 게 뭐냐면 홀로 되신 분들, 1인 가구, 독신자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좀 걸림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세가 혼자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등장합니다. 결혼한다고 해도 언젠간 홀로 되는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오게 되어 있죠.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고 성취지향적인 삶의 분위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좋아 그런 사회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보면은요,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얼마나 빨리 따라가는지 몰라요.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가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트렌드에 맞춘 제품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에 따른 주택도 보급되고 식당 메뉴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에빈 토플러는 보면 세상의 흐름에 가장 빨리 발맞추어 가는 곳이 바로 마케팅 시장이다 이야기했고, 거의 가장 늦는 게 교회라고도 슬그머니 꼬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대 흐름에 조금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요, 성경은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훨씬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독신에 대해서 힘들 텐데 그런 시각이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뭐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쓴 책이에요. 아마도 결혼에 관한 여러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신은 독신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본문이 나왔을까요? 어떤 유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그는 그대로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홀로 지내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그대로 지내라. 7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대로 머무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합니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뭔가 조금 심각한 조언 같아요. 독신자는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결혼하고 싶으냐?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보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그럼 여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그게 뭐냐면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고전적 견해. 또 하나 뭐냐면요, 바울이 성경의 부부 생활과 관계, 뭐 자녀 양육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한 걸 보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보기에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는 결혼을 했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 그때 유대교에 깊이 있었던 그의 가정이 깨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주님께로 헌신하는 순간 유대교의 정통파에서는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정이 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둘 다 성경에 근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추측할 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은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유익을 누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라.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에 거스리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창조의 섭리에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결혼해야 이게 가능해지죠. 또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여 하와를 지어서 함께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이런 견해는 이 성경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견해는 지극히 사적인 견해니까 좀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 이 속에 분명히 숨어있는 더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내가 소신 따라서 이야기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충성했던 바울이 기록한 거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숨어있는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자,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 흐름을 보면 먼저 부부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 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여러 독신자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배경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신 생활하면서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도 있고요. 여러 특수한 사정으로 혼자 된 경우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축복하는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경우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시집을 안 가거나 뭐 장가를 안 가거나 하고 있으면 만나기만 하면 왜 안 가냐, 무슨 문제 있냐,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도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그것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관계를 따져물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7장 24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가족과 함께 거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거나 먼저 부르심 받아서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가정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먼저 불러와서 홀로 된 분이 있습니까? 홀로 있어도 주님과 통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못하는 상처가 있어서 깨어진 과정 때문에 상처의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라서, 주님의 때가 아니라서 혼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은 만남과 이후의 삶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통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중에서 홀로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설 사람, 홀로 있는 사람처럼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고린도의 당시 문화는요, 교회 문화 속에서 좀 독특한 흐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철학의 흐름을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적잖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철학 사조 중에서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가 유행했었어요.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녀간의 관계 또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탐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욕의 생활, 독신이 좋다 강조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처럼 눈길을 주는 사람도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오해해서 바울도 이 영향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해입니다. 바울의 입장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 가는 거 좋은 일이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면 자기 얘기한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유익을 알기에 권면하는 것뿐이지 그 나머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풍조와는 다른 자기 나라의 독특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죠. 아니 바울이 왜 이런 자세를 택했을까요? 먼저 그는요 종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썼을 때 바울은요 진심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7장 2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뭘 얘기합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는 곧 오신다는 생각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부정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절대적인 관심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사회적 상황 어땠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변에 고난이 닥치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즉시로 따라옵니다. 요즘도 그런 사회가 있지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사회 전체적으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것이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전도행사를 하면 이거는 모두 고난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혼자 은밀하게 믿고 정말로 모든 것을 얘기해도 괜찮았을 때에 예수를 은밀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지하교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라오니까요. 그런 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종말론적인 전망을 내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가?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젠가 끝이 온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감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근거를 대요 바울 당시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고 임박하였다고 얘기했는데 2000년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지금 예수 믿는다고 즉시 환란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또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지금 이대로도 참 좋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삶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생각합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관점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마음속에 담지 못하니까 온갖 이단들이 사이비 종말론으로 무장하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이 현혹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실 사회가 너무 싫고 주님 다시 오는 것이 딱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곳곳마다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사중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복음 가장 복된 소식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가장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망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촉 가운데 더 가까이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분들은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가까워도요 당장 내 가족들이 많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은요 예수께로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족도 거절하고 감정도 없이 사회생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절대적이 아님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요 삶의 관심이 분산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룰까? 수많은 근심들이 다가와서 주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할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처녀 총각 때 믿음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결혼하고 보자 그러길 해요. 십자가 가고 나면 그때 열심히 그 사람의 진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관심이 분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할까? 그때도 그걸 보여주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주적 종말은 분명히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죠. 나 개인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개인적 종말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이 확실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더 질적으로 소중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신에 집중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는 분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몇 사람의 삶을 조망해 보면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세상을 떠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목사님인데 아마 기독서점에 가길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이 이름을 분명히 알 거예요.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아유 독신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 죽었으면 초라하게 죽었겠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보면요 사진 보면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겼고요 우리나라도 한 15년 전쯤 왔었는데 학자이자 저술가이자 교수이자 수많은 영향력을 미친 기독교인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책을 남겼고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면서 끝까지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그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을 균형과 절제 속에서 지적인 탐구, 영적인 탐구, 글을 쓰고 책을 펼쳐내며 곳곳마다 설교하며 많은 크리스찬 지성들을 깨우치는 짓을 살다가 돌아가셨고요. 그가 남긴 그 수많은 저술의 저작권들을 저작권 협회를 만들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100% 들어가도록 만들고 떠났습니다. 혼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칼 파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파병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갈 때에 어떤 사람 만났냐면 김장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소년이었습니다. 똑똑 가능성 있는 총각이었어요. 그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을 뭐 미국에 간 다음에 그는 거기서 교사를 노릇을 하면서 그 아이를 초청합니다. 가르치고 대학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한국으로 가게 합니다.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쏟느라고 젊은 시절에 그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을 가르치는데 교사로서의 월급을 다 쏟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왔었지만 우리 김정환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고 전 세계에 영향력 미치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열매를 남겼습니다. 아마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자녀를 낳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남기고 갔기 때문에 여한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보면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걸 알고 집중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삶 속에서 아, 이 삶의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리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하려 함이라. 이 땅의 삶을 유언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신앙적 동반자로 여기며 이 땅에서 친밀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는 각각 따로 가는 거죠. 혼자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으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 영접해서 심판대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임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을 늘 배우고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을 만들고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커다란 가족이 일원이 되고 결혼한 사람, 독신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다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홀로됨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부름받았습니다. 독신자도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에 상처받고 홀로 된 사람도 주님의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도 주님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됨을 믿습니다. 서로의 처지와 어려움을 다 알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족이죠. 우리는 건강한 가족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여러모로 상처입은 거 다 좋습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홀로 사는 것이 유익한 사람은 은사를 주어서 홀로도 기쁘게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상대를 만나게 해주셔서 더 복된 직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우리의 1번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런 권면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며 남편과 아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고 형제 자매가 되어 돌을 보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가족처럼 성도들을 한마음에 품고 돌봐줄 때에 여러 종류의 사회적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 동일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생활하는 사람, 홀로 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원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상처입고 헤어진 사람 참 많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사람들이에요. 홀로 설 때에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나도 홀로 될 수 있기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성도들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달은 지났어도요, 내 가정, 내 식구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정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서로 돌봐주고 격려해주며 같은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알아주고 함께 서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식구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